우리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하면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뉴노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뉴노멀은 삼중의 위기 또는 대격변의 동시 발생으로 이제 규정을 했고요. 우리가 주목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던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이제 함께 드러난, 계기였다. 또는, 함께 존재하고 있던 위기를 우리가 볼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후 위기라든지 인공지능의 오남용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죠. 인류가 이제 위기를 이제 맞이했고 오늘 온 인류가 거의 동시적인 공포와 어떤 불안,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 코로나19 팬데믹은 끝이 보이질 않고 뭐 부분적으로 우리도 이제 곧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위드 코로나, 코로나랑 함께 지내는 어떤 그 방식을 새롭게 이제 시도하겠다. 11월 중순 뭐 그쯤부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가령 이 상당히 초기에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 상황을 보면 여전히 이 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수 있겠고요.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이제 겨울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북반구에 이제 겨울이 오면 우리가 이 야외 생활을 이제 줄이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모든 이 감염병이 다 그렇지만 서로 이 감염되는 확률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치명적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미국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이 접종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이 OECD 국가들, G7, 특히 이제 G7 플러스 몇몇 국가를 이제 그 기준으로 삼았을 때 한국의 이 접종률이 전체 접종률도 그렇지만 이제 성인 접종률 거의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어떤 의미에서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했는데, 접종률이 50%, 60%에 못 미치는,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못 사는 나라들, 한마디로, 이제 그 몇몇 선진국을 제외한, 그리고 인구가 아주 적은 몇몇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백신 접종이 별로 이렇게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예견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지역에서 다시 이 변이가 생겨서 현존하는 특히 이제 지금 그 델타 변이 정도까지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 백신이 속수무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가 되죠.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는 게 이제 분명합니다. 이제 뉴노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제 종식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하고 관련 지을 수도 있지만 조금 한 10년 정도 그 시간 스케일로 보면 이제 10년 단위, 10년 뒤에 이 지구 온난화 이게 이제 워낙 심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거라는 기후학자들의 이야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가야 할 건가가 이제 우리의 과제였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거기서 이제 K-방역이라고 불리는 이제 한국의 이 대처, 이걸 이제 좀 주목해서 봤습니다. 특히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이 문제가 많은 뭐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에 비해서 유럽의 많은 언론인들, 특히 한국의 방역을 이제 찬사를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초기 상황입니다. 1년 반쯤 전에 이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이런 안팎의 어떤 평가의 편차가 나는 걸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조사한 여러 지표들, 특히 뭐 군사력, 경제력 이런 거 말고도 제조업, 뭐 무역 이런 거 말고도 소프트 파워에서 굉장히 강한 나라구나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뭐 아마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최근 얼마 동안은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이제 전 세계를 석권하는 상황, 전 세계 1위, 그러니까 83개국, 이제 서비스되는 모든 나라에서 시청률 1위라는 어떤 성과를 보였는데, 이제 그런, 뭐랄까요, 그 내용의 어떤 잔인함,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현대 사회의 어떤 실상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냈다. 사실 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런 오징어 게임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어떤 공감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의 문화적인 저력 다시 한번 눈여겨보고 있고요. 뭐 방탄소년단 이번에 다시 1위, 빌보드 1위에 오르는 그런 쾌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어떤 실질적인 힘, 소프트 파워에 해당하는 힘을 잘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소프트 파워라는 말을 처음 만든 분이 이제 미국의 사회학자 조지프 나이라는 분이거든요. 조지프 나이가, 한 미국 내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이제 기조 연설을 하는데, 이제 한국의 이 소프트 파워가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뛰어나다라고 이제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쾌거라면 쾌거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자만하자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일단 우리를 잘 알아야 하겠다. 그게 이제 우리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이제 K-방역하고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여준 어떤 그 과학과 민주주의의 결합이라는 이제 두 가지 어떤 그 우리의 뭐랄까 장점 이거를 잘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방역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시민들의 어떤 민주적인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돋보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월호 참사, 그 다음에 메르스 사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집단 어떤 훈련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있었다라는 것도 이번 코로나19 방역에 우리가 대처하는 굉장히 예비 뭐랄까 예비 시험 이걸 치른 거다 이렇게 평가할 대목도 있습니다. 우리가 K 방역을 거치면서 이제 배울 수 있었던 교훈 이걸 한번
되짚어 봐야 될 텐데요. 하나는 내가 남에게 감염시키는 어떤 주범이 될수 있다라는 깨달음. 또 하나는 이게 감염병이라는 게 이제 이 해당되는 사람들 전체가 함께 안전해야 안전한 것이지 나만 잠깐 피한다고 이게 모면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이제 또 다른 교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감염 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든지 이런 어떤 솔선수범하는 그런 행동 규범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규범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지킨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첫 번째 그 지점하고 이제 이 돌고 돌아서 다 한꺼번에 끝나지 않으면 각자 도생 심지어 각국 도생 한 사람만 또는 한 나라만 안전할 수 없다라는 이 교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그런 종류의 그 교훈을 우리가 도출해냈다는 거, K-방역이 그리고 우리 한국 시민들이 그걸 만들어냈다는 거, 그건 분명한 성과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서양 그 뭐랄까 여러 나라들 선진국들의 어떤 지지부진함 또는 심지어 굉장히 놀랄 만한 어떤 그 실패 이런 경험들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라는 어떤 깨달음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 이렇게 매뉴얼을 빨리 보여달라 라는 어떤 그런 상황 이런 게 이제 우리 스스로 처음 겪는 어찌 보자면 처음 겪는 그런 사건이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선진국은 그 남한테서 이렇게 배워오는 그리고 또 이제 빨리 배우더라도 배워오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뭔가 제일 앞에서 남을 가르치고 남에게 베풀고 하는 그런 위치다라는 걸좀 함께 우리가 깨달은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스크건 그 방역 키트, 그 진단 키트, 그다음에 뭐 면봉 이런 것들을 외국에 우리가 최대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어떤 그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중간에 우리가 그 범했던 실수들 뭐 이런 것들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큰 줄거리를 좀 그렇게 따라가 보자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선진국 시민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그 뭐랄까 서양 근대라는 걸 개척하면서 갖고 왔던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치들 뭐 자유라든지 뭐 이런 대표적으로 있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걸 드러내는 계기이기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라는 건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게 이제 많이 얘기되는 어떤 자유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실제로 서구인들이 최근에 이 상황에서 그 보였던 자유에 대한 개념은 사실상 내가 먼저인 그런 그래서 나의 어떤 할수 있는 일들을 제약하지 말고 네가 정부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동됐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을 자유를 달라 이런 이제 시위도 함께 했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경우에는 내가 남에게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조심하는 게 결국 최우선이다라는 게 다른 인식이었습니다. 그들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쩌면 선진국이 그 서양 근대 시기에 획득했던 그런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시간에 그로부터 이제
그 사회 가장 뭐랄까 취약한 약자라고 할수 있는 그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함께 누려야 될 그런 것들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부자들이 얼마까지 희생해야 할까? 이런 이제 주제, 그걸 제가 이제 공동주의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해봤습니다. 코먼 이즘. 그래서 우리의 공통의 공동의 어떤 몫이 얼만큼 있지? 근데 그게 없으면 실질적으로 특히 이런 감염병 시대에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또는 이제 가끔은 일부러 감염원이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전에 이제 사후에가 아니라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용제를 좀 고민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원칙이 이전 세계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작동해야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K인문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K인문학에서 이제 왜 하필이면 한국적인 뭐 인문학 뭐 이걸 얘기하느냐?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는 서양이 그동안 학문의 바탕에 두었던 그런 가치, 이게 극히 의심스럽다라는 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지금 전 세계 학문의 바탕에는 그 서양 근대에 마련된 그런 가치들이 있거든요. 근데 잘 보면 이제 시장이라는 게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번에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 면봉, 100원도 안 되는 그 면봉을 얻기 위해서 정말 군대가 동원되고 하는 뭐 이런 상황까지 이제 있었죠. 다시 말하면 시장에서의 가격의 왜곡이라는 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가치라는 거죠. 근데 서양의 근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전제했습니다. 아까 개인의 자유, 이게 이제 거의 지고의 가치로 꼽혔고요. 근데 사실은 개인보다 먼저 공동체의 어떤 안전, 보전, 이게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게 없으면 개인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인식으로부터 이제 새롭게 뭔가 학문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장 자본주의, 시장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그래서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그 방향으로 작동하는 이 경제 원리, 이게 이제 얼마나 또 문제가 많은지. 그리고 역사를 이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서양의 근대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최근 한뭐 짧게는 한 100년, 그리고 길게는 한 200년 동안 지속적으로, 길게는 200년 넘게죠.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던 어떤 식민지 정책, 즉 제국주의, 침략주의,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고, 그들의 어떤 침략의 결과물을 후손이, 즉 지금 사람들이 이어받아서 현재 부와 어떤 패권,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거에 대한 충분한 어떤 보상, 대가품이 없이 뭐 경쟁하자, 이거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지적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죠. 왜냐하면 그들이 다 현재 선진국, 강대국이니까요. G7에 모이는 그 나라들 전부가 이런 그 제국주의, 식민 침탈, 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이 식민 지배를 당했으면서도 선진국의 위치에 오른 나라로서 어떤 우리의 좀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털어낸다면 새로운 학문을 개시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중심으로 K인문학을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K인문학을 말하는 어떤 맥락에는 크게 지난 한 150년 정도, 150년 조금 못되게 유지돼 왔던 문사철 인문학에 대한 반발과 거부가 있습니다. 실제로 문사철이라는 개념 각각이 즉 문학, 그다음에 역사, 철학, 특히 그중에 문학과 철학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는 채 150년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걸 묶어 놓은 것으로서의 인문학이라는 것도 굉장히 특정 시대와 특정 지역의 산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일본의 근대, 이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의 근대가 이렇게 발명한 아주 역사가 짧은 발명품에 불과하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문학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걸 이제 K인문학이라고 한번 잠정적으로 불러보자.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뭘 기준으로 인문학을 만들어 갈 거냐? 우리식의 인문학. 제가 이제 몇번 보여드린 그 슬라이드 자료인데요. 우리 현실. 현실 인문학, 사실 인문학, 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인문학에선 특히 다른 어떤 학문 분야보다도 텍스트를 많이 읽어요. 이제 과거 고전들을 읽는 거죠. 그 고전들 속에서 뭔가, 인간다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전들에 담겨 있지 않은 어떤 새로운 현실, 특히 이제 기술적인 현실, 생태적인 현실, 그리고 이제 정치, 외교적인 현실 등등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현실도 포함되죠. 이런 것들을 과연 인문학이 이제 얼마나 담아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인문학은 그런 것들을 잘 못했다라고 우리가 진단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 가령 인공지능, 기후 위기, 그 다음에 이런 팬데믹, 이런 것들을 뭔가 성찰하는 그런 인문학이 되어야 하고, 과거 우리가 고전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사실은 그분들이 살았던 그 시대를 고민한 결과물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우리가 이제 새로 창출해내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써내는 그 글들이 그책어뭐 논문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을 담는 그래서 우리 현실의 그 문제를 조금 더잘 알고 깨닫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의 이제 해법을 모색한다든지 뭐 대안을 찾는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접근한 결과물 성과물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성과물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면 그 성과물들 중에서 시간을 초월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추려지게 되겠고, 다음 시대에는 그게 이제 새로운 고전으로 편입되겠죠. 바로 이제 이런 종류의 접근, 이게 이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선진국 어떤 시민으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어떤 학문의 내용이고,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어떤 우리 뭐랄까 교육제도 이거에 이제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논의했던 이제 문사철 인문학이 아니라 새로운 인문학을 한번 만들어 보자. 발상을 한번 바꿔 보자. 그렇게 얘기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인문학을 하는 뭐그 철학을 하는 사람들 뭐부터 시작해서 좀저 뭐랄까요?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또 제가 지금
동료들하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리버럴 아츠라는 거를 좀더 심화해서 이제 우리의 그 시대에 맞는 이제 새로운 인문학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 진행하는 동료들도 이제 비슷하게 그 생각을 하시는데 결국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들 밖에 못 하니까 이제 대학의 인문학이라는 게 이 대중으로부터 이제 외면당하는 이제 그런 처지에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 다른 그 일반적인 학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대중 강연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그 소재가 다양하니까 제가 전공한 들레즈, 니체 이런 아주 전문적인 철학 분야도 있고요. 또 제가 이제 미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술 관련된 그, 또뭐 뭐랄까 문화 관련된 그런 소재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인공지능 제가 인공지능을 특히 많이 했죠. 강의를 1000번도 넘게 했을 거예요. 인공지능 그다음에 최근에는 뉴노멀 해가지고 이제 여러 주제들을 제가 다루기 때문에 이런저런 그 기회에 대중들 그다음에 이제 뭐 공무원들 기업 이런 데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럼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다른 교수분들 보면 이분들은 그런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학생 상대로 대학에서 강의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90% 이상의 강의가 학교 안에 이게 뭘까? 좀 갇혀 있어요, 좁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뭐 이게 누굴 탓하자 그게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인문학적인 그 이야기들을 얼마나 들려줄 수 있느냐. 대중들이, 대중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얕보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 공주대학 그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이런 시민대학 강좌도 있고 또 도서관 강좌 굉장히 많죠. 그런 식의 이제 여러 곳에서 강의하는 분들 보면 다, 굉장하시거든요. 그리고 듣는 분들도 소양이 높아요. 그런 걸 보면 결국 대중의 눈높이를 어느 정도 채워주고 맞춰주고 그다음에 그 호기심, 지적인 호기심을 그래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인문학이 지금 대학 인문학하고 이렇게 괴리돼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따져보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제 학생 시절부터 이 책을 통해서 공부했던 그 내용, 거기에, 뭐랄까, 되게 이제 갇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 말고는, 별로 얘기를 못하는, 소재도 고갈돼 있고, 또그 소재 자체가 대중하고 괴리돼 있는, 그런 지점도 이제, 보인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대학 안에 그 갇혀 있는 인문학. 문사철 인문학의 모습이 그런 거였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넷플릭스 말씀드려서 그런데 요즘은 그 극장에서 영화가 별로 이제 이렇게 잘, 뭐야, 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 집안에서 보게 되는 그런 채널, 이게 가장 많이 그 새로운 어떤 작품, 이게 나오는 경로이기도 하고 또 시청되고 유통되는 경로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넷플릭스 그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는 편인데 최근에 그 한국인 그 배우가 이제 한국계 외국인인데요. 이제 이름 잠깐 까먹었는데 그 배우가 출연한 주연으로 출연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더 체어. 원래 체어 그러면 이제 의자라는 뜻인데 실제 대학에서 체어 그러면 학과장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짱이에요, 짱. 가상의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좀 하위권에 있는 가상의 대학의 영문과 학과장이 되는 거예요. 한국인이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그 학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지점은 평생
초서면 이제 영문학의 시조격이거든요. 70대 교수가 평생 그 초서라는 한 명의 시인만을 이제 강의한 겁니다. 그 안에 세계와 인생과 우주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것만 해요. 학생들은 두 명, 세명 그래요. 좀 젊은 교수 한 두세 명이 이제 주목받는데, 그 젊은 교수가 강의하는 그 강좌에는 빠글빠글해요. 20, 30명. 그리고 이제 그 젊은 강사는 전임 교수가 되지 못하고 떠도는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그 노 교수 같은 경우에는 평생 직장이죠.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도 그냥 계속 강의하고 계시고. 자, 이제 이런 식의 상황 속에서 젊은 사람들은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대신에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강의하고 있고, 그노 교수는 학생한테 인기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 이게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청중과 교수가 소통이 안 되면서 뭔가 이제 하기는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사회적으로 어떤 뭐랄까 파장을 미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이 없는. 그래서 결국 이노 교수들이 그 실제로 이제 묘사되기로는 참 무능력한, 사회에 관심도 별로 없는 노 교수들이 그 학과장을 몰아냅니다. 하여튼 뭐그 너무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하여튼 우리 학문의 현실을 굉장히 잘 반영한다. 근데 이제 그게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도 최고 명문대학에서도 이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점이 흥미롭고요. 제가 이제 외국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 친구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그것도 너무 옛날 얘기다. 이미 지금은 뭐더 그보다 심하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특히 이제 교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더 체어라는 영화, 그 드라마를 이제 자주 언급해요. 우리 한국의 인문학의 미래도 멀지 않거든요. 왜냐면 미국에서 영문학이면 이제 제일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이제 몰락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인문학 또 이제 그러한 처지에 있다. 곧 우리도 이제 저거보다 이제 더 나을 게 없으리라. 이런 전망들이 이제 함께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좀 갱신을 해보자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한국의 인문학에서 제가 이제 여기 그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런 부류의 어떤 담론이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걸 지적하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한번 제가 다시 그 중략 이후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문학이라는 게 권력이나 어떤 돈하고 이제 관련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서, 그 중략 바로 앞에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뭐 돈이나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돈이나 권력 이런 거니까, 그걸 저기 가져다 주지 못하는 문학이라면, 또 인문학이라면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굳이 뭐 인간에게 어떤 간섭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죠. 한마디로 인간을 뭐 노예로 만들지 않는다.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로부터 어떤 추론을 이끌어내냐면요. 억압하지 않는 문학은 억압하는 모든 것이 인간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문학에 그려지는 권력의 폐해, 돈의 폐해,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그 부정적 힘의 인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느끼게 한다. 그러니까 나쁜 현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런 현실을 좀 바꿔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뭐 굳이 그 세부적인 사례를 이제 다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김현이라는 평론가 겸 이제 서울대 불문과 교수였는데요. 이분이 그 살던 시대를 이제 대표하는 작품 중에 하나로 제가 이제 꼽자면
조세희 작가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도시 빈민 얘기를 다룬 소설이죠. 영화로도 그 중에 몇 편이 그 단편들의 모음인데요. 영화로도 이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같은 작품을 보면 도시 빈민의 어떤 처지, 그리고 이제 별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노동 현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그런 잘못된 현실을 바꿔야지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들게 한다라는 게이 김현 평론가의 주장인 겁니다. 뭐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렇고 이제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아주 부당한 그런 장면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묘사되면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현실을 바꿔야지라는 어떤 정의감이랄까요? 뭐 하여튼 그런 게 이제 든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거리감을 어느 정도 주면서 결국은 무용함으로써 유용해질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요. 무용성이 유용성을 낳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 인문학의 무용성, 이게 사실은 이 글이 나온 게 이제 60년대, 70년대 고무렵인데요. 고무렵부터 시작해서 한 5, 60년간,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인문학자들의 뜬구름 잡는 얘기, 뭐 하나마나한 얘기, 그냥 들으면 좋은 얘기, 그런 얘기들이 계속 되풀이되는데도 인문학은 현실과 거리를 둘수록 좋은 거다라는 식의 발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이 무용성이라는 주제인데요. 물론 몇몇 그 현실 참여적인 시도도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 기본적으로 무용성이라는 주장을 별로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 시절에 문인들은 훨씬 더 이제 투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현실에 직접 뭔가 관여해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수단으로 시와 소설, 평론, 역사 이런 것들을 직접 했다. 지난 시간에 이광수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 많은 그 작가들이 있죠. 신채호 같은 역사가도 있고요. 육사, 이육사 같은 그 시인도 있고, 뭐 굉장히 그 밖에 이제 카프라고 하는 훨씬 더 사회 참여적인 그런 작가들도 굉장히 많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무용성 태제를 어떻게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인문학을 구상할까? 그게 이제 다음 시간 우리 잠깐 쉬고 나서 오늘 설문 조사가 있다고 해서 제가 조금 짧게 일단 마무리하고 이따가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8시 정각에 다시 뵈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